학교 얘기를 하자면 이화대학을 63년에 졸업을 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캠퍼스로 이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전공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2년에 석사를 끝나고 돌아가서 이화대학에서 가르칠까 뭐 준비를 하는 도중에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City Planning. 생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짧은 지식으로는 도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농촌에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계획을 한다는 단어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UCLA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UCLA는 그때에는 이제 도시 계획 학과가 없었고 그러면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대학에는 석사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해서 뭐 과장 선생님이 뭐 그냥 빨리 와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계획학으로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봄학기, 이제 여름에 6월에 졸업을 할 때 봄학기에 벌써 도시계획 잡 마켓이 열릴 그런 게 열릴 때예요. 거기 갔는데 마침 호놀룰루 시 도시계획가가 부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가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원서를 쓰라고 그래서 썼죠. 그러고선 그냥 왔는데 그야말로 두 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일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6월 20 며칠경에 이제 오늘로 왔어요. 그리고 7월 1일 월요일에 도시계획과에서 장기계획부서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그러니까 한인 이민사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없으니까 딱 한 권 있었어요. 김원영 씨의 재미 한인 50년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건 미주 전체에 대한 책이고, 그러니까 하와이에 대해서 책이 써놓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신한국보, 국민보, 영인본이 그때 나왔었어요. 벌써. 그래서 그거를 그야말로 첫 장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글자가 우리 성경책보다도 작은 글자로 지금 영인본이 되는데 그걸 다 읽고 그리고 그때는 또 2세 분들이 많이 살아 계셨을 때니까 그래서 2세 분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이제 그분들이 또 사진도 보여주고 뭐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그런 인맥 관계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 120년 전에 왔던 이민자들 그러면은 그냥 무지몽매하고 뭐 농사나 짓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통감을 하신 게 뭐냐면은 국민이 무지몽매해서 백성이 무지몽매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학교, 교육, 그러니까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에도 열심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적었지만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 나중에 이제 한 700명의 사진신부가 합류를 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불어나가는데 그때 그분들의 그 사진신부들의 노고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치하를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여성 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 일반 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도 아주 특이했던 것이 뭐 김치를 해서 팔았다든가 떡을 해서 팔았다든가 아니면 연극을 했다든가 음악회를 했다든가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했고요. 특히
무슨 날 행진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카메하메하 대왕 행진 또 워싱턴 생일 행진 그럴 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부 부인 부재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마님 노릇을 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1910년에 인구를 보면 우리는 4,533명이 하와이에 있었고 본토에는 800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500명이 왔을 때 1910년까지 한 2,200명은 환국을 했고 800명은 본토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와이에 남아있던 사람이 4천여 명, 본토로 간 사람은 800명 미만인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더군다나 본토에는 13개 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와이처럼 모여 있는 곳이 드물었어요. 나중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쪽에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민사를 연구할 때 하와이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2-3개월 전에 하와이 빅아일랜드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우리 한강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동지촌의 젊은 부부들을 데리고 이제 보여주면서 또 알라의 묘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들이 우리 사적지를 이렇게 누가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해주신 거에 정말 고맙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와이로 오시면 풍광도 물론 구경도 하시지만 시간 되시면 다운타운 우리 그 주청사 옆에 옛날 국민의 자리에 동판도 세워져 있고 한인기숙학교 자리에 동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좀 다른 느낌을 받고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